내용으로 하지? 컨셉을 일단 정하는 게 좋잖아요. 컨셉. 수요일은 뭐하고 금요일은 뭐한 금요일은 불금인데 주말은 너무 짧아. 아 좋다. 월요일 그러니까 월요일에 만나요 이거 팁 이런 거 이런 거. 괜찮아요. 뭔가 요일별로 이렇게 하고 네. 주말 아쉬워하지 마요. 괜찮고 월요일에 만나요. 오 좋은 거 같아요. 맞아 좋은 거. 정확하게 요일별로 해보자. 금요일은 불금이겠지. 그렇죠. 네. 주말에 동굴 교회 가야 돼. 시작해봐. 하. 나온다, 그치? 잘 나올 것 같지? 침묵. 태권브이 들어보지? 달려라, 달려라, 로봇이야. 나나나나, 태권브이. 웨딩 찍혀야 되는데 내가 셀러몬가 기적의 이화 TV. 내 이름은 슈. 우와. 내 이름은 슈. 모두의 친구 슈. 나는 아바타 스타 슈. 카드캡터 2. 그거 알아. 수 없어. 맞아 싶은데 이런 슬픈 기분인가. 다다다.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일까? 정말 우린 뭐가 문제일까? 정말 뭐가 문제일까? 내 생각에 마지막에는 그냥 굳이 노래를 할 필요 없이 멘트로 노래를 할 거야. 월요일에 만나요, 이거. 약간 성시경 느낌? 성시경 월요일에 만나요. 이거 TV. 월요일에 만나요. 저 지금 어떠셨어요? 오, 오그라들어. 저 이제 가사가 완성이 됐습니다. 저희 2시간? 더 일로 와. 2시간? 왔나요? 30초짜리 예! 3초. 끝났어. 앉았어요. 이제 저희는 스튜디오 시작했습니다. 진짜 이런 데 처음 와봐요. 신기하다. 저희 이제 스티치를 할까요? DJ 현정. 우와. 기깔나게 서주세요. 기깔나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저는 항우씨의 리더, 인디밴드 항우씨의 리더 우성민이고요. 이번 기획에 작곡을 맡게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작곡을 맡게 되셨나요? 며칠 전에 동창회 나왔는데 한 친구를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부탁대고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부탁해서 되게 당황스럽진 않나요? 원래는 잘 안 해주는데 먹을 거 준다고 하시네요. 항우씨에 대해서 더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항우씨는 만들어진 지 약 1년 정도 됐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음악하자 해서 만든 인디밴드입니다. 혹시 대표곡 연주해 주실 수 있는지? 예, 그러면 제 자작곡 들려드릴게요. 제목은 다시 한 번만이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썼던 건데. 어떤 네. 사연이 있나요? 예. 비밀인가요? 네.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적으로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어떤 곡을 생각하셨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처음에 좀 약간 락 같은 분위기를 한번 만들었는데 락? 네. 락? 왜 락이야 되나요? 네, 되게 잔잔하다. 또 한번 들어볼까요? 진짜 능력자신데 우리가 지금 이거에 가사를 못 써. 이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조금 더 밝은 밝은 느낌이라기보다는 재즈 같은 느낌. 이거 대충 이런 느낌. 진짜 능력자신데 역시 제 친구. 우쭐해요. 혹시 밝은 그 세 번째 편함 있다고 들었는데 들어볼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요? 네, 전체적으로 한번 그러니까 일단 멜로디. 친구가 1분에 1 맞춰서 해달라고 해가지고 되게 짧게 썼어요. 약간 그거를 노리고 좀 밝게 홍보를 해야 이미지상 괜찮으니까. 락은 힘든가요? 락은 저희가 소화. 예, 뭐. 네. 가사를 좀 거칠게 써야 되는데 힘들 것 같았어요. 뭐 가사를 거칠게 쓰면 어떻게? 거친 가사가 뭐죠? 김수현이 거친 가사 없을 것 같은데. 술 한잔하고 그런 거. 가사랑 같이 매치를 할 수 있을까요? 살려보겠습니다. 좀 많이 고쳐야겠죠? 그러니까 네, 주말 얘기 한 번 더 나오면 괜찮을 것 같고요. 아... 후렴은 약간 반복되는 가사로 뭐 이제 월요병은 그만, 이제 월요일은 그날, 기대되는 이화TV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옳지. 옳지. 옳지.
대충 이런 식으로. 대충이 아니라 완성을 완성해놓은 것 같아요. 아, 가사를 진짜 심폐소생해졌어. 맞아. 그럼 저희 이걸로 한번 연습해서 다 같이 불러볼까요? 네? 저희가 저희가 부를 수 있어야 시합이니까. 아, 그렇지. 이제 여러분 매 영상마다 이 노래를 듣게 될 수도